이게 불판을 바꿀 때가 됐나 보다, 형님. 응? 응? 불판을 바꿀 때가 됐나? 불러봅니다. 딱, 먹기 좋을 때가 됐어. 날마다 잔치네. 그러게. 우리 날마다 잔치네, 이게. 이거 봄이 왔어. 벌써, 아니, 근데, 졸업이 좀 이른데, 이제 3월 말인데. 빨라. 벚꽃이 좀 일찍 피고, 겨울에 안 추워서 그랬나 봐. 벚꽃이 정말 올라서. 벌써? 야, 써먹어. 고사리 뜯으러 갈까? 저희는 어디서 뜯었는데. 그거 성관이 형님의 형님 잠깐 올라갔다 어디 그만큼 뜯은 거야? 한 10분도 안 올라가셨어? 이런거 것들이 많더라고. 근데 다 꺾어갔어. 아, 그래도 어떻게 저, 이거 너무 센 줄 알고 안 꺾어갔나고. 못 꺾는 거. 아, 높이 달려갔고. 성관이 형님은 깔코리를 갖고 갔잖아. 그러니까 제대로 딴 거지 형님은. 아예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 굵으면 쇠다고. 그치, 센 줄 알아. 다, 대부분 다 센 줄 알아. 아니, 오히려 좀 굵은 게. 싹싹하게 맛있어. 식감도 좋고. 아, 근데 여기 제주도 거는 산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 야. 아, 막 다들 그, 요만큼씩 나온 거, 어? 그, 부페에서 그렇게 먹던 거 그거만 그래. 근데 그 부페 것도 그렇게 향이 안 나더라고. 산에서 더군다나 막 조그만 거 나물 잘라가지고 물에다 꼽아 먹으니까 물에 꼽아놔도 크거든. 맛있어. 어, 이 정도는 돼야지. 옛날에 거기 어디지? 놀이 저기 어디야? 물놀이. 거기 가서 진짜 팔뚝만한 거. 어마어마해. 저 성원이 형님 그러잖아. 아까, 야, 이렇게 굵은 거. 저번에 왔으면 이거 하는 거 이렇게 굵은 거 같아. 그러니까, 졸음 나무가 굵으니까, 순이 팔뚝만한 거, 그때, 야. 아, 지금도 그때. 그때 야, 진앙이가 어떻게 같이. 맛은 안 해. 약간 나. 아, 이 좋은 거 처음 들으면 딱 잘한데. 형님, 저기요, 고기 다 있거든요. 야, 정말 먹어. 맨날 날마다 축제다. 아이고. 한 잔 주세요. 나도 한 잔. 아이씨, 고기 한 점 먹으려고 했는데 고기가 타네. 뭐야, 먹을 거 아직 한참 남았다, 저. 짬뽕 국물 뜨는 거. 저 집 짬뽕이 맛있더라고. 짬뽕은 내일 아침에 해장으로 먹어도 되고. 내일은 일 안 나가? 내일은? 야, 비 온다는데 나가냐? 아. 아니, 푹 더 싶은데. 야, 오늘도 비 안 왔으면은, 응? 계속 하는 거야. 개소리 빨리. 응? 성관이 형님 그러자. 아, 씨가 비, 응? 일을 할만 하니까 비가 오고 있어. 한 시간만 더 느리게. 내가 시계를 딱 볼까? 11시 4. 불 끄는 거야.